옛날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엄마와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. 아주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농사로 얻은 야채들을 팔러 마을에 종종 내려갔답니다. 얘들아, 엄마 채색 팔러 마을 다녀올게. 배고프면 저기 곶감 놔둔 거 먹고, 알았지? 얘들아! 대답을 안 해! 엄마! 나 운동한다고 벤츠프레스 5곱하기 5 세트 중이라! 야, 네 동생 남준이는 어디 갔어? 엄마! 나도 오늘 원아름 재는 날이라 미안, 못 들었네. 잘 다녀와! 그래, 얘들아. 그나저나 알지?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면 안 된다? 엄마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무거운 야채더미를 들고 산길로 내려갔어요. 매일같이 무더운 땡볕 속에서 열심히 일한 엄마는 많은 야채더미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. 아이고 어리야. 아휴, 그래도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을 가져올 수 있겠지? 너네 거기 서서 뭐해? 엄마 좀 도와. 이 고구마로 데드리프트. 나 감자로 사이드 레트로 레이즈. 더럽는 것들. 너네 떡 안 먹을 거야? 떡? 그래, 떡. 엄마 떡은 95%가 탄수화물, 나머지가 4%가 단백질, 그리고 나트륨이 많아서 근성장에 좋지 않다고요? 그냥 닭가슴살이나 사주시면 안 돼요? 인정! 인정! 야채들을 가지고 산길을 넘어 겨우 마을에 도착한 엄마는 떡으로 바꿔 다시 산길을 넘고 있었어요. 한 셋 언덕만 넘으면 집이 보이던 그때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. 아! 뭐하시오! 너 누구요? 야! 난 호랑이! 사람이구나, 사람! 어떡하면 좋던? 맛있는 게 어디 없나? 아, 맞다! 떡이 있지? 이 떡 한번 먹어봐. 맛있으면 날 풀어줘. 이 얼마나 맛있길래? 떡이라고? 맛있네. 이번만 넘어가 주지. 말이 절토가 된 고양이야. 그렇게 엄마가 안심하고 두 번째 언덕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때 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. 또 뭐? 뭐?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이런 젠장! 알았어, 여기! 여기! 대신 또 넘어가는 거야? 물론이지. 이렇게 맛있는 떡을 주었는데 말이야. 설마? 다행이다. 엄마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지막 세 번째 언덕을 지나려는 그때 또 이 돼지인지 호랑인지 모르는 고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.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어? 이걸 어떡한담? 난 이제 떡이 없는데. 그럼 난 죽는 건가? 이제 없는데 제발 날 잡아먹지 말아줘. 알지? 그럼 혹시 너 집이 어디야? 여기 코앞인데. 잘됐네. 분명 가족이 있을 테니 너희 가족들까지 저기 새끼는 먹을 수 있겠어. 제발 저희 아이들은 잡아먹지 말아주세요. 차라리 저를 잡아먹으세요. 뭐래, 조용히 안 해? 팔 안쪽부터 지금 먹어버린다. 엄마는 벌벌 떨며 호랑이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.
여기야? 빨리 해달라! 그것만은 제발... 아이, 부르라니까! 공포의 쓴맛 확 보고 싶어? 아니다. 내가 겁을 엄청 준 다음에 엄청 고통스럽게 죽여줘야 되겠네? 얘들아... 엄마 왔어, 엄마... 진작 부를 것이지. 엄마! 뭐야? 옆에는 강아지야? 에? 고양이인 것 같은데? 엄마, 우리도 이제 강아지 기르는 거야? 어? 뭐야, 이 근육 덩어리들은? 야! 영아! 일로 와봐. 응? 아, 일로 와보라니까! 응? 넌 내가 엄청 센 호랑인 걸 모르냐? 아주 이빨이 날카롭고 힘도 엄청 쬐다가! 영웅 이거 사람 말 하는데? 아니 이 자식이 마구 씹어주마! 형! 형! 나 비나! 이게 벌써 교육이 안 됐네? 자식이? 녀석이? 야. 야옹이라고 했지. 야옹이라고 해야지. 야옹. 응? 동생아, 잠깐 와 봐. 형, 왜? 우리가 키우는 야옹이 이름 정해야지. 그렇네. 형. 나 고민 좀 해 볼까? 내가 볼 땐 줄무늬가 많으니까 그래. 지브라가 좋겠는데? 뭐라고? 지브라. 그게 뭔데? 얼룩말. 그냥 바둑이로 하자. 그래? 바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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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잡아먹는 짓궂은 호랑이는 다신 사람을 해치지 않고 형제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